이렇게 우회소개소에서 만나게 될 줄 사실 몰랐습니다. 아,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뭔가 이게 마음이 되게 편한 사람 있잖아요. 구 대표님은 저한테 그런 존재예요. 제가요? 네. 어때요? 뭐가요? 지금 구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카메라 보시고 빨리 똑바로 안 하시고.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아, 분위기 너무 좋네요. 아, 분위기 좋아요? 아, 네. 아유, 네. 입이 안 풀리셨네요, 이렇게... 근데 좀. 그니까요. 입을... 아까 계속해서 사실은 네. 이게 너무 친하다 보니까 맞아. 이게 반말로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너무 난해하고 이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죠. 네. 대표님, 그런 게 있어요. 그 오해 속에서를 이제 촬영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촬영하는 시스템인데 그때그때마다 뭔가 유행하는 게 달라요. 참 안타깝다고 여겨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수우파가 난리입니다. 또 수우파. 안타깝네요. 수우파의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박자 쪼개기라고 해서 보통 옛날에 춤은 약간 딴딴딴딴 맞춰요. 시작 딴딴딴딴딴 이렇게 했었는데 수우파는 이거를 8박을 더 쪼개요. 딴딴딴딴딴딴딴 자 준비. 자 이게 수우파 스타일이에요. 아 제가 TV를 보니까 다들 아, 그렇게 추시더라고. 자 준비. 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시작. 딴딴딴딴딴.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우리 아주 신명나는 고 대표님과 함께하는 오엔속에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처음에 그러니까 몸풀기 했는데, 몸풀기 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네. 오늘 하루 운동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수우파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어, 내가 춤추미 쟤네들이 춘다고? 참고로 저희 아내가 이 수우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마 이걸 보면은 굉장히 비웃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어, 대표님, 어, 저에게 너무 익숙한 우리 고 대표님. 우리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 낯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커피로 사람을 잇는. 아, 네. 아, 너무 가식적이네. 아, 이거 가식적일 수밖에 없구나, 이게. 그럼요.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그럼 편하게 해줘. 아, 네. 편하게 안 하면. 알았어요.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커피로 사람을 잇는 Y커피 로스터스 대표 고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커피로 사람을 잇는. 나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 무슨 의미일까요? 커피로 사람을 잇는? 일단은 카페라는 공간,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것들이 이제 커피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피로 사람을 잇는다라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특별히 로스팅을 해서 다른 카페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납품된 로스팅을 통해서 또 방금과 같은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커피로 사람을 잇는다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Y커피 로스터스 이것도 혹시 뭔가 뜻이 있을까요? 네, 처음에 제가 Y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누구든지 이름을 짓는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카페를 하기 전에 제가 커피를 시작하면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걸 내가 왜 시작했지?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순간 와이프랑 왜? Why? 그러다가 그냥 무심결에 지은 게 Y 커피 로스터스. 아, 이거 재밌겠다. 해가지고 지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은 내용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 커피를 많이 드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커피가 어떤 맛인지, 아니면 왜 이런 맛이 나는지, 뭐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드시면 좋을 텐데, 그냥 아직까지는 커피니까 먹고 뭐 잠 깨려고 먹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은 궁금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금한 만큼 혹시라도 저희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Y 커피라고 지었고 뒤에 로스터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콩을 볶기 때문에 여기서 콩을 볶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이제 오엔 소개소에 나오려면 사실 이제 오픈엔저 좀 연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궁금해요. 오픈엔저랑 어떤 연관이 있으실까요? 처음에 시작은 사실 대표님, 네,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아, 오픈엔저 대표님이랑? 네, 오픈엔저 대표님이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시작은 하게 됐어요. 처음에 그 답사를 가실 때 인도네시아 쪽에 답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아, 답사를요? 네네.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답사를 가는데 저한테 조금 같이 동행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그 카페를 하기 전에 이제 촬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가지고 사진 촬영이랑 동영상 촬영하는 걸 좀 같이 동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오픈엔젤을 알게 됐습니다. 카페 하기 전에 촬영을 하셨다고요? 네. 뭐 어떤 뭐 지금 이렇게 찍는 것처럼? 아, 네, 그쵸. 이게 좀 작은 프로덕션이긴 한데 좀 다큐멘터리 촬영 이런 걸 좀 했어요. 좀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네. 왜 그거는 이제 하고 왜 커피로 이렇게 확? 그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아까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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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조금 제가 후회하는 건 약간 있었는데. 사실 제가 미리 좀 전에 듣기로는 오픈엔즈에서 가장 많이 아울리치를 가셨다. 그 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한번 받았었는데. 그쵸. 거의 오픈엔즈가 설립되고 나서 1년에 못하면 한 번. 네, 보통 많으면 한 두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 아울리치라는 게 쉽게 말해서 해외 봉사 이런 개념이죠? 네, 그렇죠. 뭐 그쪽에서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직접 현지에 가서 저희가 보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기도 하는 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여러 번 가셨어요? 지금 꽤 그래도 오픈엔즈가 지금 몇 년? 이렇게 거의 10년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가셨는지.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많이 갔네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부탁으로 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촬영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니까 좀 그런 거를 부탁받아서 이제 촬영도 좀 해드리고 하는 걸로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자주 가면은 가고 싶고. 아, 맞아요. 또 그곳이 좀 그리워질 때도 있고. 맞아요. 좀 뭔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져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확인도 하고, 약간 또 기대도 되고, 약간. 그쵸. 계속 그런 게 공존해서 한 번 갔던 게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이렇게 되셨던. 네, 맞습니다. 촬영하면서 혹시 찍었던 뭐 그런 장면들 중에서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까요? 사진이나? 사진이나 떠오르는 장면이요? 네. 갔던 곳 중에서 퉁꼬마일이라고. 퉁꼬요? 네. 좀 그냥 발음하면 제가 보통 똥꼬마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 마을에 이제 그 세워진 방과후학교가 지금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그 심한 태풍이 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방과후학교가 전체가 다 건물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방과후학교 전체가? 네네. 와, 네. 그래서 이제 오픈엔저에서 이제 다른 데랑 같이 지원을 해서 거기를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 이제 방과후학교를 시작을 해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사진을 찍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딱 사진을 딱 찍었는데 파란 하늘과 그리고 딱 그 세 명의 어린아이가 딱 뛰어가는 그 모습과 그리고 바람에 날리고 있는 나무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찍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장소로 제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편집할 때 사진 꼭 첨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네. 이제 대표님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뭐 아이들 둘 계시고 온 가족 후원자시라고 하더라고요. 오픈엔즈에서. 네, 이제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저희 이제 아내까지 같이 저희가 이제 오픈엔즈 다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른들은 뭐 그렇다 치고 아이들은 자기의 권리가 있잖아요. 아, 아빠, 나 이거 나 사탕 먹어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 네네. 근데 어떻게 그런 이제 가치관을? 기본적으로 뭐
그거는 제가 하겠죠. 아이들 이름을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얘기는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내가 뭔가는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를 이 아이들에게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아 좋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반대되는 말인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가치가 생길까요? 그렇죠. 좀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하면 진짜로 이 세상이 행복할까? 라는 질문을 좀 가끔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 시국에 비유를 하자면 지금이야 우리나라야 코로나 백신을 다 누구나 다 맞을 수 있잖아요. 그쵸. 물론 본인이 선택을 하든 안 하는 건 이게 자유겠지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돈 있는 사람만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맞았어요. 근데 이제 옆에 전 못 맞죠. 네, 돈이 없어서 못 맞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못 맞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또 이 사람들이 또 언젠가 또 코로나에 걸리고 노출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저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은 사람도 주변이 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은 사람만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는 세상인데 어디를 가나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어디를 가도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공간이 좋은 세상이듯이 조금은 내가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좀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뛰어놀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와, 약간 좀 다르게 보이는데? 아, 네. 아, 이제? 이제? 이제 거의 끝날 때니까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대표님이 만드시는 또 와이커피 로스터스 뭔가 그런 커피 철학하고 전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진한 감동으로 끝나고 아메리카노 한잔 해야 되겠다. 스타벅스에서. 대표님 그 사진하고 영상 그럼 어떻게 그만두시게 되신 거예요? 그만두게 된 거는 사실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사실 부모님이 조금 이렇게 뭔가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하셨을 때 솔직히 좀 카페가 쉽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까의 네. 얘기가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네. 왔구나. 아... 네. 그래서 쫄딱 망했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대표님의 딱 상태가 그 오엔소개소에 딱 적합한 게스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엔소개소에서 처음부터 저한테 요구를 했던 건 뭔가 임팩트 메이커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알맞은 게스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앞에 게스트들도 다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한 영향력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딱 그 글자만 딱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이제 딱 그 생각을 했을 때 저 어렸을 때 항상 듣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뭔가 대통령이 돼야만 아니면 뭔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지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킬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막상 커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생각을 너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세상에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ON에 같이 아우리치를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조금의 뭔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기뻐해주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게 선한 영향력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중입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그쵸. 그게 뭐 우리는 지금 막 1등만 기억한다고 막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사는 어떠한 자리에서건 그럼요. 그런 빛을 낼 수 있다라는 그 말인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 또 내비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약간 뭐 커피도 하시면서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저런 아울리치도 하시고 그런 혹시 후배님이 딱 대표님을 찾아왔어. 후배가 찾아와서 네네. 저도 그런 거 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혹시 얘기를 하실 수 하고 싶으세요? 그냥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나보다 너무 좋은 거 맞아요. 이런 것만을 보고 내 삶이 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것보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능력이 어디로 가나 쓸모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충분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 준기야,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잘하고 있는 거야. 비웃는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우리 오현석에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면 자유, 뭐 편안하게 하세요. 카페 공부하셔도 좋고. 뭐 마음대로. 네, 지금 많이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계속 지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힘내서 이것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가 서로를 좀 더 많이 믿었으면 좋겠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많이 의지가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때요? 촬영 분위기 어땠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좋았고. 사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촬영을 당하는 사람 입장이 되니까 되게 많이 긴장되고 좀 어색하고 그랬는데 MC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럼요. 좀 편하게 얘기하고 간 것 같습니다. 대본 하나 없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준기야 잘하고 있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오엔 속에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게스트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방배동에서 우리 Y 커피 로스터스를 운영하고 계신 고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